요즘에 참 나라가 일단 뭐 중국 이야기 하기 전에 나라 이야기 좀 김박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요. 나라가 내가 볼 때는 제 생전에 이런 나라가 될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한국인들답지 않게 살아왔다고 봐야 되죠. 그 말씀 참 그거하네요. 예. 한국인답지 않게 살아왔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이 몇 있거든요. 그게 홍콩, 대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중국인들답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같은 문화와 역사를 갖고도 좀 달리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홍콩, 대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체제는. 그러니까 홍콩 체제는 영국이 그냥 그 총독이 다 그냥 다스리고 자기들 대표를 뽑지도 못하고 했는데 거기가 그렇게 자유롭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 뭐 대만도 그렇죠. 대만도. 대만도 그 장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는 근데 장개석이 했던 게 뭐예요? 그 독재잖아요.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장개석을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는 지금 그 모택동이란 말이에요. 그 수천만 명을 죽여가면서도 그런데 그걸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다 박수 치잖아. 예. 젊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더라도 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그 당시에도 박수를 친 겁니다, 그게. 다수가 죽인 거고, 그 중에 소수가 죽임을 당한 거고, 그런 거죠. 그 문화가 사실은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체제를 그들이 선택을 한 거고, 그런 모택동을 그들이 선택을 한 거고, 아직도 모택동을 우러러보고, 그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그렇지 않게 사는 데가 타이완이나, 뭐, 홍콩이나, 이런 데인데, 참 이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옛날에 그 유학 갈때그 유학생하고 대화하다가 목택동을 그렇게 추앙하는 걸 보고, 야, 그 우리는 그 당시에 홍위병이라는 문화대혁명 같은 걸 기억을 하니까 읽어가지고,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모택동 존경하는 사람들. 리영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임종석이며 뭐 지금 다 그럴걸요. 여기 그 민주당에.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요즘에 그 부동산 뭐 3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부동산 무슨 기구를 만들라든지, 뭐 이런 거 보니까 그 이번 세금 부담이 뭐 완전히 상상 초월할 정도 돼요. 6천만 원 내던 사람이 그러니까 1억. 세율이 그 종합부동산세가 6%에다가 예. 뭐 농어촌특별세 해가지고 20%를 이제 거기다 보태니까 7.2%가 되잖아요. 예. 7.2% 세금을 내면 한 10년 내면 몰수예요. 몰수돼요. 네. 왜냐하면 그게 대개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집들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가구, 빌라 뭐 이런 데들이에요, 다 이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소유는 더욱더 하고 싶지 않죠. 그게 우리나라 주택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은퇴해서 노후소득인 거죠, 그게. 예. 퇴직금 받아서 또는 뭐 평생 돈 벌어가지고 뭐 60, 70 넘고 나면 활동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 펀드 매니저들을 어떻게 믿어요? 애널리스트는 또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 가지고 이제 그뭐 빌라,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거를 소유하고 세놓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그분들은 노후소득을 어디서, 이제 없는 거죠. 대개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게 봉급을 좀 모아가지고, 네. 그다음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이런 걸좀 구입해가지고, 네. 뭐 50만 원, 60만 원 해서 한 얼마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노후를 생각을 대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그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특히 우리 같은 이 베이비 부모 세대한테는 그게 생활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주택 소유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무슨 투기, 엄청난 투기꾼인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생활의 한 방편이고, 그리고 그게 재산이 많지도 않아요. 그 얼마 전에 그 저 뭐예요? 그 저 다주택자 시위? 시위에 강모신가 하신 분 나와가지고 부장이신가 뭐 예, 예. 여성분이 구. 예. 예. 남편이 강씨고. 예. 아주 집이, 전형적인 경우죠. 집이 8채. 그런데 합치면 6억 7천이에요. 세상에. 8채에 6억 7천이니까 아니 노영민인가 그 사람은 한 채가 15억이잖아요. 그러니 그 8채라 그래봐야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 뭔가 그러니까 악마화를 시키는 거죠. 누군가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고 뭔가 지금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뭐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가 났는데 그것을 이자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양을 만들어가지고 예. 자기들은 필요해. 진짜 비싼 동네에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강남이나 뭐 이런 그 도시마다 다 비싼 동네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다주택자들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수요자들 때문에 올라가요.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한 채로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를 정확히 짚어야지. 그 현상을 정확히 진단을 못 하고 있다고 예. 이야기네. 그런데 그거를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인정하기 싫을 거예요. 뭔가 희생양이 있어야 되는데 한 채 있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기는 매우 불편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악마화시키기 쉬운 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중세 때 그 마녀 사냥도 보면 네. 그 마녀 사냥에 지목되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자 같으면 예쁜 여자들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미워할 만한 거를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사냥을 하는 거죠. 야, 그럼 이렇게 이제 흔들어 놓으면은 네. 흔들음 결국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2% 정도 세율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한 1년에 5천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내면 다 끝나요.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임대를 주는데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리하는 비용 들어가고 그러면 10년도 안 갈 거예요. 그냥 뭘 쓰죠. 거기다가 부동산 감시기구 뭐 몇천 명 된다면서요 그거 하는데 예. 그건 부동산 감시기구가 아니고 생활 감시기구가 되는 거죠. 또는 반동분자 감시기구를 하든지 예.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가격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생필품에 대해서 가격 통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보통 명사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감시한다는 것은 생활 자체를 감시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집을 감시하는 거니까 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사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이런 자유주의 정책이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테니까 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이 경험 지식에서 오는 그런 그 진단을 할 거 아닙니까? 야, 네. 이 양반들 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아,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보인다. 왜냐하면 저렇게 지금까지는 자기가 문재인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다주택자라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그러니까, 아, 이거 아니네? 이게, 난 이러려고 저 문재인을 뽑아준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철학이고 뭐 이런 거는 없지만 여전히 다만 내가 이러다가 내 거 다 뺏기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꽤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선거 결과가 다음번에는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생각은 해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당이 집권을 해도 뭐 그렇게 달라질 건 없어요. 다만 지금 이 주사파 586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것보다는 덜 하겠죠. 예, 그렇게 심하지는 않겠지만 뭐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달라질 거는 북한과의 관계 또 반미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결정적으로 다를 것 같아요. 또 중국과도 어느 정도는 선을 그으려고 할 거다. 그런데 국내 정책은 뭐 거의 달라질 거 없다. 뭐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또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뭐 국내 정책이 그다지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정책을 펴는 분들도 보면은 네. 이 정도로 부작용이 났는데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일치 안 하거든요. 오, 일치 안 하죠. 그리고 네. 실수했다는 이야기도 일치 안 하고. 아, 그게 결정적으로 달라요. 아, 그래, 그걸 보면서 네. 저는 이제 딴 거는 모르겠고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하구나. 네. 그러면은 진짜 막 갈 때까지 가겠구나. 예.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self-righteou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반대편은 악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권력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다. 라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이제 또 떠오르는 생각은 아, 이 양반들이 그 내부에서 네. 일체 그 이견, 네. 다른 의견을 내기가 힘든 분위기구나. 다른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위기를 냈을 때는 그냥 그 특정 정파의 그런 이 팬들, 네. 광팬들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또 그 안에도 자기 검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 예. 임종석이 그 전대협 의장했을 때 예. 제가 굉장히 그 의아했던 것은 그 대학생 애들, 어린 애들이 말이죠. 서로 뭐 의장님 나오십니다 해가지고 막 그 이 무등 태워가지고 임종석이를 무등 태워서 나오고 뭐 막 이러잖아요. 야, 저게 뭐지 쟤네들은? 저거 김일성인데? 근데 저걸 민주화라고 하고 앉았나? 근데 걔네들의 민주화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 이견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다만 반 박정희, 반 전두환. 이거 그러니까 그들을 반대할 권리 저 자유는 있지만 자기들의 대표 임종석에 반대할 권리 또는 뭐 김일성에 반대할 권리 이런 권리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그걸 그들은 민주화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독재자 박정희에게 또는 독재자 전두환에게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사실은 자기들 안에서는 뭐 철저한 독재 위계질서 강하고 예. 상명하고 강하고 예. 근데 그게 뭐 중국을 봐도 지금 그렇고 예. 뭐 북한은 뭐 예전부터도 그랬고 스탈린 뭐 그렇고 근데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은 안 그러려고 그러다가 무너진 거고. 네. 그럼 이제 이런 걸 쭉 보시면 이제 좀 이렇게 통찰력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 네. 사회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흘러가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교역국가잖아요. 예. 물건을 잘 만들어가지고 싸게 잘 만들어 잘 팔아야 되는 나라다. 네. 이제 그게 점점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미 그런 근로 윤리 같은 게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 그래도 뭐 마이너스 1%도 안 되니까 그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그 이유는 삼성이 워낙 잘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너무 잘 파니까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착시구나.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달러가 몰려드니까 원화가 강하고, 예. 그러니까 뭐, 이 경제가 튼튼한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예. 그, 저, 뭐예요. 외자도 안 빠져나가고 이러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참 그래서 저는 문재인 이 세력은 정말 운도 좋다. 이 코로나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경제가 그야말로 폭망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심판받을 거라고 봤는데, 2009년, 19년, 12월 정도 예. 정말 어려웠죠.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냥 싹 잊어먹었고, 그걸. 그리고 신기하게도 한국은 코로나에 대해서 강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뭘 정부가 잘해서 강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감염이 잘안 되는 이유가 있든가 또는 감염이 되더라도 뭔가 아무튼 한국인의 뭐 체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든가 뭐 다른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타이완도 보고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 뭐 일본 아무것도 별로 안 하는데 별로 안 퍼지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야, 이게 동아시아에 뭔가가 있나 보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방역을 잘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일본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뭐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별로 안 퍼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문재인 정권이 정말 운도 좋은 거죠. 근데 뭐 이제 참 힘든 거는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예. 또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래서 요즘에 이 언론을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독재라는 단어, 이제 못 믿겠어요. 그다음에 파시즘, 예. 연성 파시즘, 네. 전체주의, 네. 유사 전체주의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막 지식인들이 막 그렇게 많이 쓰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결정적으로 8.15 집회를 불법화시키면서 미리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걸 보면 갑자기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요. 예. 이건 뭐지? 멀쩡히 있다가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고 갑자기 교회에서 뭐가 나오고 감염은 교회만 돼요. 식당 가면 다 똑같이 뭐 거기서 저 웃고 떠들고 술 먹고 다 그러는데 오히려 교회가 덜하죠, 훨씬. 그런데 교회만 잡고 일반 식당은 아무것도 안 잡고 그냥 뭐 거기다 뭐 쿠폰을 준다고요, 이제? 어서 가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외식 많이 하라고. 아니, 식당 가보면 뻔히 그거 모르나? 웃고 떠들고 뭐 그냥 길거리에서는 마스크 쓰고 있다가 식당 가면 다 벗고 그냥 웃고 떠들고 하는데 감염이 되면 거기서 감염이 돼야 되죠. 아.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반동분자를 정했구나. 교회. 왜 교회일까? 그게 아마도 교회가 전통적으로 보수 세력인데다가, 대부분 노인들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별로 자기들하고 이게 잘 맞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리 탄압을 해도 길거리 나오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그들은 갑자기 두 기본적으로. 배로 늘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성성리, 돼요? 예. 갑자기. 예. 103명 확진자에 깜짝 놀라게 돼요. 어이가 없대요. 어이가 없죠. 근데 사실은 예상했었어요, 저는. 8.15 그거 뭐 금지한다고 그러면서, 아, 이제 늘겠구나. 그렇게 그것만 한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뭐 2차 조치를 취해가지고 집회를 못하게. 네. 뭐 100명 이상 만나 예. 뭐 모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체제 자체가 그래서 못 믿겠어요. 이제 이 무슨 뭐예요? 뭐 질병통제센터장 무슨 뭐 보건복지부 차관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야, 너 지금 진실이냐? 그게? 아니면 그냥 너들 마음대로 그냥 숫자 지어가지고 그냥 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냐?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거짓이 일상화되는 예, 건데. 그런데 저는 더욱더 걱정인 거는 젊은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죠. 청년들이 저항하지 않는다. 저는 홍콩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봐요. 홍콩의 시위는 그 24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중국 공산당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몇백만이 싸우고 있는 거지만
홍콩 시위의 주도 세력은 아이들이에요. 학생들. 학생들, 대학생도 아니고요. 12살, 13살, 14살, 15살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지금 교도소에 가서 갇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이 어떻게 됐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은 죽어가면서도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젊은 애들이 죽어가면서 해가지고 오늘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놈들이, 그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주사파인 거죠. 김일성의 자식이고, 모택동의 자식이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시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만들어서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우리의 10대, 20대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 안 하는 거죠. 어쩌면 박수를 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절반 정도는. 왜냐하면 돈 주거든. 그게 참 돈 주고 학교에서는 성교육 시켜주고 뭐 너희들 머리 마음대로 길고 다니라고 그러고. 네. 그럼 근본적인 문제죠.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인구 구조와 이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이 우리는 다 60대 이상이 돼버렸어요. 예전에 그 작년 10월 3일 날 개천절에 광화문에 나가서 보니 한 60%는 60대 이상인 것 같았어요. 그렇죠. 젊어봐야 40대다. 젊어봐야. 이제 아이들 가진 부모가 예. 가뭄에 콩나기 정도로. 예. 가뭄에 콩나기 정도로 나왔고. 정말 나라가 바뀌려면 10대, 20대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그걸 안 하잖아요. 홍콩은 그래요. 또 대만에서도 차이잉웬 총통을 뽑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그 대만의 경우에는 노인들이 오히려 일국양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본토 출신들. 노인들이 그쪽이라고요. 젊은이들은 오히려 반중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나라가 차이잉웬 선택할 수 네, 그런 사람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교육이 아주 참 예. 20년 됐죠. 이들의 전교조의 교육이 정말 정말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가.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거죠. 그들 뜻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결론은 올해 해문이 계속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진짜 그래서 걱정이죠. 근데 뭐 그나마 지금 이 사람들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런 바람이 있는데 뭐 그거는 조금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가 지금 터키거든요. 네, 터키도 참 네. 중동 국가 가운데 아주 특별한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중동 국가 중에서 그 케말 아타튀르크라고 하는 이제 터키 건국의 아버지가 이 회교 대다수 인구의 대다수가 회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정 분리를 했잖아요. 정치는 정치이고 그래서 이거는 삼권 분립돼 있고 네. 그리고 지도자는 투표에 의해서 뽑고 그리고 임기가 있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마이크 잡음이 좀 심하다고 그러는데 마이크 잡음이 심하다고 이렇게 그게 많이 나. 계속 하시죠. 마이크 잡음이 네. 심하다고 자꾸 예. 근데 그 터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토만 제국의 그 국민들 그 시절을 지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회교도는 신정 국가여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칼리프 체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져서 서구 체제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할 수 없이. 근데 뭐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럭저럭 괜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그 약점을 이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약점을 딱 잡은 거죠. 뻔히 다 아는 거지, 서로 그거를. 그래서 뭐 에르도안이 2003년에 집권을 했나? 그때부터 수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0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다가 이게 점점 자신의 이 권위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신정국가로 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쿠데타도 일어나고 뭐 그래서 미국의 제재도 받고 그래서 경제가 엉망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의 관심을 어떻게 돌릴 거냐.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합니다. 그래서 막 사이프러스 섬에 가가지고 점령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아야소피아라고 하는 그 과거에 뭐 대성당이었다가 또 회교 모스크도였다가 하여튼 거기가 이제 이 케말 아타튀르크가 그걸 박물관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시 회교 사원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예. 그런데 국민들의 반응이 어떠냐? 열광적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열광적이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 그래서 저는 터키가 이란처럼 될것 같아요. 뭐 거의 그렇게 됐고, 네. 그래서 미국한테 뭐 경제 제재도 당하고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그 사이프러스 섬그 근처에 그 지중해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정한 그이 뭐예요? 자기 영해가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가스 뭐 석유전 이런 걸막 채굴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가 막 화가 난 거죠. 사이프러스는 완전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하고 영국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그리스가 일종의 연합군이 돼가지고 터키하고 지금 맞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에르도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신나는 일인 거죠. 왜? 국민들이 뭐 완전히 결집을 할 테니까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란처럼 될것 같고요, 거기가. 그리고 뭐 반미는 뭐 거의 확실하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이 중국이 세계 이 독재 정권, 뭐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권위주의 정권의 종주국이에요, 이제 종주국. 대부가 되구나. 네, 다 그렇게 뭉쳐요. 그래서 미국 편대 중국 편으로 이렇게 뭉치게 되는데 숫자로 보면 중국 편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PPT에 53대 28이라고 해놨잖아요. 네. 이 53이 저게 중국 편이에요. 28이 반중국, 그러니까 미국 서방 진영인 거죠, 저게. 나라 숫자로 하면. 그런데 그 밑에 18조 대 44조는 GDP예요, 저게. 경제 규모. 중국 편이 53개국의 18조 정도 되고. 예, 저기에서 16조가 중국이에요. 28개국 서방 중에서는 저게 다 합치면 44인데 미국이 24. 그렇게 돼 있죠. 친중과 반중으로 나누는 세계. 예, 저게 어떻게 나눠진 거냐면 지난 7월 1일 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성명전이 붙은 겁니다. 영국 대표가 저 20, 28이 아니고 27개국을 대표해가지고 영국 대표가 중국의 홍콩 안전법을 비판을 한 거예요. 그 며칠입니까? 7월 1일. 7월 1일에.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1일이에요. 영국 대표가. 예. 영국 대표가 대표로 읽은 거죠. 거기에 사인한 게 27개 국가예요. 근데 미국은 없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미국은 유엔 저 인권위원회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전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래. 그런데 미국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28개국이 되는 거죠. 한국은 어디에 사인했습니까? 아무데도 안 했어요. 아. 아무데도 안 했어요. 근데 참. 저 53, 그 같은 자리에서, 같은 회의장에서 쿠바 대표가
세상에. 또 홍콩 안전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어요. 이거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서명한 국가가 53개 국가입니다. 그럼 유엔이 뭘 하냐 이놈아. 유엔은 그냥 중국 편 들면 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네요. 네.